안녕하세요.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, 화장실 문고리가 이렇게 망가져갖고 고치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상에 앞서 아직까지 전산화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구독, 알림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보여드리는 이 문고리가 이 드라마를 꺼냈는데 이게 드라마 안 그래갖고 이게 한번 교체하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새거 사왔는데요. 쿠팡에서 9,500원 만원 돈 주고 샀습니다. 그리고 이거 일일이 고치는 데서 돈 주고 비싸게 돈 주고 고치지 말고 이거 일반인들도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. 드라이버 하나 갖다가 한번 교체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. 드라이버도 안되는데 렌치, 조그만 렌치도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렌치도 들어간 게 있나? 그저 여기 보면 앞전에 있던 교체했던 렌치가 저번에 여기 렌치가 있어요. 여기 렌치 들어간 구멍 하나 있네. 렌치 구멍 제거하고 문이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이렇게 움직거든 이게. 반지 쪽에도 렌치 풀고 잘 안 빠지면 WD로 좀 이렇게 뿌려줘서 오래되다 보니까 잘 안 빠지네요. 그래 WD를 좀 뿌려줘갖고 이게가 안 빠져갖고 여기들을 부러뜨려버렸어요. 여기가 여기 어떻게 그 전에 엄청 꺼내서 그러는지 본드로 붙여놨는지 안 빠지는 거예요. 부러뜨려버렸어. 하도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망가져서 여기를 볼트로 풀어주고. 요 안에 여기 볼트 문 잠그는 거 이거 문 잠기는 거 있잖아요. 그 풀어줘야 돼. 여기 풀어줘야 얘가 빠져나와. 문 잠기는 풀어줘야지.
안에 요 핏도 렌즈 때문에 쑥 빠지지. 쑥 빠지, 이렇게 빠지지. 얘가. 이렇게 속에 보면 핀 같은 게 하나 있어요. 여기 핀을 요 속에 보면 핀 안에 있는 걸 이거 해야지 요 봉이 사각 봉이 빠져나오거든요. 요 안에 속에 보면 핀 같은 게 있어요. 이걸 눌려갖고 반대로 쭉 빼줘야지 얘가 이제 제거가 되면서 여기가 문장금 뭉치가 빠져나오거든요. 보세요. 여기를 눌러갖고 빼줘야지, 이걸 빼줘야지 얘가 제거가 됩니다. 해줘야지 얘가 이제 핀을 빼줘야지 얘가 제거가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거가 안 되거든요. 안에 그 눌려줘야지만 나오게 만들어놨어.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대, 이거는. 이거는 어렵게 만들어놨는데, 요 안에 툭 튀어나온 게 얘가 걸려갖고, 안 빠져나오네, 여기가. 안 빠져나오고, 이걸, 바이프를 툭 튀어나온 걸 눌러줘야지만 빠지게 만들어졌네, 이게. 이렇게 어렵게 안 만들어놨을 텐데,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지? 이거는 일단은 여기 툭 튀어나온 발스프라이로 꾹 눌려갖고 제거를 했습니다. 그래갖고 이제 쉽게 제거했고 장착하는 모습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장착하는 모습은요, 일단은 잠금 뭉치 뺐을 때와 같이 집어넣습니다. 이거 왜 이렇게 쉽게 이거를 이렇게 쉽게 장착을 만들어놨는데 뭉치 일단은 뭉치를 집어넣습니다. 넣고 뺐을 때와 같이 잠금이
안쪽으로 가게. 정금이 안쪽으로 가게. 이거는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. 뒤안 안쪽에 안쪽으로 들어가게. 볼트 긴 쪽에 요 위에 안쪽으로 조여야 됩니다. 볼트 굵고 한 4mm 되는 볼트로 갖다가 뭉치 쪽이 문 안쪽이라고 써져 있네요. 여기 써져 있어요. 문 안쪽 안쪽으로 집어 넣으면 되고요. 안쪽으로 집어 넣으면 되고. 이쪽으로 조이면 이쪽으로 조이게 돼 있고 문을 딱 잠그면 이렇게 딱 잠근 다음에 이렇게 바깥에서 안 열리잖아요. 그래서 여기를 딱 해제하면 딱 열리고 여기서 애먹었네. 여기 애먹었는데 안쪽으로 뭉치가 안쪽으로 문 안쪽으로 써진 쪽으로 넣어갖고 조립을 하면 되네요. 거기서 많이 헤맸네 저는. 그리고 여기 눌리면 문 바깥에 문이 안 열리고 여기서 한 명 해제하고 됐습니다. 여기서 그래 아래에 써져 있는 대로 문 바 안쪽으로 뭉치를 안쪽으로 장착하라고 써져 있네요. 그러니까 그대로 조립하면 되고 바깥 카바 이 카바 할 때 여기 문 잠기는 쪽이 이렇게 잠기잖아요. 그러면 여기 얘가 반달면으로 까진 부분을 문 쪽으로 하셔야 돼요. 쪽으로. 아, 됐어요. 막 짜잔! 다 완성했습니다. 9,500원에 화장실 문 교체.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잘 보셨으면 구독, 알림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